질문이라서 지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무튼 다시 제가 그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거 제가 좀 그래, 읽어드릴게요. 댓글 좀 읽어봐봐. 캡틴 태형 No, 기다리고 있어요.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고 싶을 거야. 방탄소년단 사랑하는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And come back soon. And I love you all. We will be back. And we look so cute. Love you all. Miss you all. Bro. 정국 show your hair. 오랜만에 우리 충격요법, 충격요법. 오랜만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아. 다들 너무 사랑해 뭔 공간. 아 그리고 뭐지? 저희가 이제 아, 조심히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래, 저희가 맞아 맞아. 왔다. 그 아, 저희가 이제 잘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공인이다 보니까 미리 공 날짜나 이런 게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장소도 이제 장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 그런 자리는 오지 않아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입소식은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타 장병분들과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같이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또 이제 폐가 굉장히 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아미는 저희 얼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꼭 어, 입영 날에 어,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꼭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입대 전에 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미 할 수 있죠? 안 오실 거예요. 그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항상 그 오지 말아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럴 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말 들어주실 건데요. 충분히 아까 말만 했어요. 아니 이렇게 액팅을 해야죠. 액팅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시네요. 오 멋있는데요? 아니 그냥 말해버리기 그냥. 여러분 좀 들어진 것 같은데. 약속. 약속. 네. 아 예. 아 저 짧아서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예, 추우니까 여러분들 네. 마음 저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마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날은 각자 마음으로만 서로 응원해주고 하는 걸로. 우리 우리 나중에 2025년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네. 누가 몸이 제일 큰지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요? 아, 100% 정... 저 뭐 근데 저는 살을 훈련 열심히 하고 찌우고 싶지는 않아서 하루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원래 새끼 다 잘 챙겨 먹고 되게 마른 사람들은 가서 몸이 커지고, 커지고 제가 진짜 살이 좀 찐 사람들은 좀 빠져서 온대요. 밸런스가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이렇게.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되게 엄청 슬림하잖아요. 너 몇 킬로야? 저 지금 62요. 아, 너 진짜 많다. 와, 진짜 많았다. 62로 뺐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딱 86까지만 치고 86이요? 어, 30세끼 다 먹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꼭 짜가지고 그냥 어? 이거 똑같아 먹는데. 아 그래요? 어, 좋네. 아, 진짜 맥락이 없다 우리는. 저는 지금 딱 70kg니까 너 70이야? 나 똑같네. 한 98kg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저는 한번 최초로 세 자리를 한번 달려 그냥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빵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한번 아이돌 최초로 세 자리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기록을 15kg다요? 네. 이야. 중합니다. 15kg가 아니지 23kg야? 23kg지 아니 근데 힘들걸? 아니 잠깐만. 너 오토톤 걸렸어? 약간 괜찮아. 위치가 잠깐 나왔어. 오토톤 걸렸어. 상태가 좀 안 좋아. 아니. 아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예. 저 감기 걸렸어. 우리도 감기약 다 챙겨가야 돼. 저, 와, 진짜 저 이제 감기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동안 한 달째 감기야 한 달째. 저 올 동안 알아 누웠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아니 이상하게 활동만 하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이게 바로 저입니다. 얘기를 안 해버리기. 그래놓고서 뭘 몰랐죠? 아무튼 춥더라고요. 여러분 변한 게 없네요. 여러분 네.
혹시 제가 장염 걸렸던 거 다들 아시죠? 저 아, 혹시나 그래서 역시 못 이기려나? 혹시나 걱정할까봐 제가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 네. 고생했어. 저 여기 눈 찢어진 거 아, 아, 알죠. 네. 형이 이제 SS에 올려가지고 진짜 사이언. 저 당황했잖아요. 아니, 나 뭐 있지? 아니 되게 아프겠다. 1초 이거 여기다 왜 올려? 이제 막판 스포트 달리고 있어. 지금 이제 인스타 못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막판 스포트를 지금. 오케이 나이스. 네. 아 결과 다 올리고 있어. 진짜 스포하고 싶다. 안 돼 참아. 기다렸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는데. 어 오늘도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오늘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몇 장이 있어. 나도. 근데 제가 그거를 올려버려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어, 오늘 뭐 올렸어?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네, 그쪽 거기에서. 제발 인스타 제발. 뭐래? 아니 올리셨던데 좀좀 좀 그거 나중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자, 삭제했나요? 아니요. 아. 또 이런 거는 삭제를 왜 합니까? 한번 올리고 아미 분들이 딱 보고 좋아해 주셨는데. 오케이. 아 이거 이거요? 얼마나 네. 맛있게요? 네, 이거 이거랑? 네, 그리고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네? 뭐라고 하셔요? 어, 올리지 말아라. 아무튼 그래서 틱톡을 한 틱톡은 그런 걸 틱톡을 스포를... 안 해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 진짜 편집 진짜 너 장난 아니더라. 아니 춤을 그 짬이 자컨. 아 근데 춤이 자체 자틱 엄청 늘었더라고요. 틱톡 하다 보니까 더 늘었고 세븐 하다 보니까 더 늘었고. 그런가? 전 들었습니다, 지민 씨. 뭘 들었어요? 아니. 지민이 얘기 아무도 안, 아니 얘기 안 들어주는 거 아니 지민이 형이 응? 대답한 건데 지민이 형 네. 뭐 아무튼 건강히 잘 다녀올 거고요. 진짜 근본 없다 우리 어떡하냐. 정말 건강히 어, 잘 다녀올 거고 연애 때도 그랬어요. 저희 뭐 어디에서나 또 자 갑나 우리 방탄관들 방탄해볼까? 우리 그냥 달려라 간다. 딱 1회만 찍고 갈래? 바나마타! 바나마타!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정말 저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앞에 달번 감독님 계시거든요. 네. 갔다 와서도 아마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아니요? 86kg 그냥 좀 제발 넣어뒀으면 좋겠다. 여기 세 자리 것만 네. 86kg 찍는 순간 바로 106kg 바로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아 저는 아 아무튼 진짜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고요. 아 마무리. 아니 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솔직히 뭐 있습니까?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시죠. 네,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그냥 난 아 너무 웃기네.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해. 네. 그래 한 마디씩 해. 저는 4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좀 솔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또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앨범을 거의 뭐 한 3년 전 그때부터 기다려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고 하니까 더 좋은 작업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활동 너무 행복했고 아낌없이 있었고 가감없이 즐기다 갑니다. 너무 이거 솔로샷으로 이렇게 탁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카메라 좀 알아가시네. 네. 어 좋은데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준 씨. 자, 아, 진짜 네. 힘들었다. 진짜 기대 많이 할게요, 진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아미들에게 정말 보여드릴 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었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정말 보여드릴 거리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오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갑니다, 여러분. 아, 사실 뭐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지. 예. 그냥 뭐 사실 뭐 어디 뭐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잘 다녀오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했고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 솔직하게 아쉽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차오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정말로 빨리 갔다 와서 더 행복할 날을 맞이합시다. 그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교장 선생님. 지민 씨도 뭐 많이. 예? 아, 제가 아, 교장 선생님 머리 이렇게 하신. 통통통통. 아, 네. 저도 뭐 사실 올해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솔직히. 네, 앨범 작업을 이제 사실 1월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해왔고 지금 이제 가기 직전까지도 아마 후 작업을 하다가 갈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다 너무 열심히 얘기를 난 진짜 좀 살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면서 저희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또 그 허전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몸 건강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왔을 때 또 저희가 할 얘기나 BTS로서 할 얘기나 또 들려드릴 또 그런 에너지들이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 때문에 그거 저희가 진정한 챕터 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소식에는 절대 오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고 Please don't come to the place when we really enter the military because we don't want to be something bad to you know, the other soldiers and please don't come. 네. 그 니혼고대 하나씩. 아 니혼고대? 아 예. 제타이니! 제타이니! 고나이도 가사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제 말 오지 말았어요. 아, 아브나이 됐을까? 군자인, 군자인은 또. 아, 그리고 정말 네. 네. 아,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가는 곳이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네, 아미분들이 정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되게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냥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목표도 있다 보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딪히지만 살을 땐 살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다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랩은 조금 무섭긴 한데 아, 그러니까 근데 우려하지 말고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아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진짜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괜찮은데 이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양?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원래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파인다닝이 만큼씩만 나오는 거야 좀 20분마다 이제 그런 3스타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많이 미숙한 오마카세 준비물들이 선물들이 나올 거예요. 갔다 오면은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찍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보고 듣는 이에게는 정말 완전 탄탄하고 풍부하고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씨,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거 저희 반도 안 한 거거든요. 갔다 오면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뚫고 나갈지 저희가. 자, 방탄소년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서도 연습하고 진정하세요. 저희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내가 너무 무섭다. 저 그냥 여기 막 106kg 찍고 막. 좋아이네. 자, 그렇습니다. 야. 네, 뭐. 자, 좋아요. 남준 씨. 네. 멘트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자, 좋아요. 어쨌든 건강하게 또 웃으면서 예. 저희 웃으면서 잘 갔다 올게요. 진영 빨리 돌아와서 저희 빈자리 채워주시고 저는 걱정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잠시만요. 그래도 아내분들이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을 테니까. 아니. 끊었어? 안 끊었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흑. 오케이. 잠깐. 여기요? 어, 그래, 그렇지. 어디로? 여기 오케이. 여기 있어 봐봐. 어. 자, 아미들한테 서프라이즈 들어간다. 아야야야야야. 야, 종과. 야, 종과. 잠시만.
잠깐 잠깐 잠깐. 종가 잠시만 내가 마무리하면 안 되냐 그냥? 아 그래 그래. 아니, 너가 마무리해라.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전국이 달리고 있어. 야 달려와야 돼. 야 인사 인사하고 이제 바 나가. 너 나가면 바로 끈다 영상. 오케이. 가서 가서.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값진 경험과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업 앨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뭐 노래나 뭐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말 너무 길어요. 달려오라고. 한탄 소리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